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마케팅과 식당 인스타 계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르메스의 마케팅 전략과 작은 식당 홍보에 초점을 맞춘 인스타그램을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둘을 비교해보면 대상 고객이 다를 것 같은데요. HERMES는 명품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반면 식당 인스타그램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주메뉴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 이미지를 보면 에르메스는 장인 정신과 세련미를 강조합니다.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 계정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때는 진정성, 문화유산, 음식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강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르메스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당은 단계별 요리 만들기와 그 음식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문화적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섞으면 더 좋고 말이죠. 통찰력이라는 것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힘 또는 분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수타 소바에 대한 작은 기술을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며 문화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삼겹살집이라면 고기에 대한 신선도와 숙성, 현장 등을 실시간으로 릴스나 스토리에 올려 차별화 안 된 고기를 눈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에르메스는 독점 이벤트나 한정판 출시를 통해 팔로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패션업계에 저명한 연예인,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합니다. 식당도 비슷하게 인스타그램 독점으로 참여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을 달면 식당에 입장 시 소주와 바꿔주는 이벤트들 말이죠. 에르메스는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일관되고 응집력 있는 시각적 미학을 유지합니다. 식당의 인스타그램은 음식이 선선해 보이고 활기차며 즐거운 분위기의 톤을 일관성 있게 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광고와 소셜미디어 및 단독 이벤트를 혼합하여 활용하는 에르메스에 비해 식당은 주로 조리 기술이나 시각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은 계정은 전통 소바, 소바 체험으로 한 달 20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갈 정도로 활성화된 피드였습니다. 현재는 개인으로 바꾼 후 쪼그라들었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저는 인스타그램을 처음 할 때 다른 사람과 다른 출발을 했습니다. 글을 주로 썼죠. 인스타 하면 사진이 주고 글은 짧은 곳으로 유명한 플랫폼이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읽기 쉽게 띄어쓰는 글로 2000자 이상 썼던 것 같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 삭제해가며 써야 할 때도 있었는데요. 서서히 반응이 오면서 좋아요도 1000개 가까이 찍히는 것과 4500개는 쉽게 넘어갔습니다. 반응이 없을 때는 답답했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한두 달하고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피드의 역사를 기록해 간다는 심정으로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내가 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피드가 인친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며칠씩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나만 하트 눌러주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평상시보다 방문수도 적고 받는 하트도 적어서인데요. 한 달 이상 내 계정이 상대방에게 안 보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시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에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는 브랜드의 유산과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식당의 인스타그램은 개인의 메뉴 만들기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본인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면 좋습니다. 저의 인스타그램 초반 운영은 소바 이야기, 전통이나 에피소드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이 2000자가 나오지 않았고 쓸 것도 없겠다 생각했는데요. 조금 지나자 계정이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통이나 에피소드만으로 계정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인스타그램이 다시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르메스나 좋아하는 음식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멋진 파티를 열 수 있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파티를 열기 딱 좋은 장소가 인스타그램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